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대구 예총을 맡고 있는 유형우입니다. 반갑습니다. 먼저 오늘 대구 청소년 무대예술 페스티벌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대구 예술인들과 함께 환영합니다. 오늘 청소년들도 많이 오셨네요. 오늘은 청소년들이 주인공인 날입니다. 대구는 공연 중심의 문화예술 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아마 내년 초쯤 되면 정부로부터 공연 문화 도시로 지정을 받을 것 같습니다. 또한 2, 3년 내에 유네스코 창의도시 네트워크 음악 부분에 가입이 예상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대구는 공연 예술이 특화된 문화예술이 도시가 명실상부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발맞추어서 우리 대구예총에서는 대구의 미래고 대구예술의 꿈나무인 우리 청소년들의 예술적 끼와 재능을 한껏 펼칠 수 있는 그런 축제 겸 경연의 장을 마련했습니다. 그것이 오늘 작년에 이어서 두 번째 열리고 있는 대구 청소년 무대예술 페스티벌인 것입니다. 오늘 그동안 닦은 우리 청소년들의 그 예술적 기량과 역량을 마음껏 발휘해서 서로 실력을 겨루고 경쟁하고 그러면서 또 실력이 향상되고 또한 대구 예술의 자부심을 스스로 느끼고 앞으로 대구 예술을 이끌어갈 그런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오늘 이 행사의 목적입니다. 앞으로 우리 청소년들이 대한민국 예술을 이끌어야 되겠고 또 세계 속에서 한국 예술, 한류를 또 만들어가고 이끌어갈 주인공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 시민 여러분, 청소년 여러분 땡 잡았습니다. 오늘 멋진 공연을 준비했습니다. 작년에 수상한 수상팀 공연도 있고요. 젊은 우리 예술인들 또 공연도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는 걸그룹 러블리즈도 오늘 불러놓았습니다. 이제 축제를 시작하려 합니다. 놀라운 우리 젊은 청소년들의 예술적 재능과 끼를 확인하시기 바라고 오늘 이 축제의 첫날이 여러분들 기억 속에 아주 멋진 추억으로 기억되길 희망합니다. 감사합니다.